저요 지금 채씨 집안에요. 우리 공주 말고 요 지병이 있어요.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누구 저 예. 허리가 좀 이래 뭐 작년에 좀안 좋았고요. 네. 특별하게 뭐 다른 데 안쪽으로 장기나 이쪽으로 뭐 어디 속으로 속으로 뭐한 번씩 뭐 소화가 안 되고 위장약을 좀 먹고 있고 그래. 위에 어르신들 돌아가셨어요? 야. 뭐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냥 뭐저 부친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스로 좀안 좋으신 걸로 네네. 해가지고 가셨고 엄마 어머니는 뭐 갑자기 뭐 혈압 쪽에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그 집안의 어르신들 돌아가신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미국 계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간암. 예. 나머지는 뭐 구체적으로 오래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고 뭐또 그래가 크게 뭐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어떤 걸로 돌아가셨는지는 별로 잘 기억이 안 나네. 성수가, 할머니가, 아가, 병을 얻겠다 하고, 집에 내력이 있어요.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 잘 하시고,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 조금만. 눈물 나는 세월이네요, 그죠? 파란만장한 세월이네요, 그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기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 있다 보니까 뭐 직장 다녀갈 때는 크게 뭐 앞에 뭐몇년 후에 뭐 이래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앞날이 좀뭐 신경 쓰인다 그래야 되나 걱정도 되고 좀내 팔자라 해야 되나 이게 어떤 거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는 말이 있거든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하는 말이 우리 대주님한테, 아버님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지? 죽었었다. 하지만 살아났다. 이러고. 머리 깎아 중이더냐. 모든 속세의 노여움을 내려놓고, 이한도 내려놓고, 저한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네가 감당할 몫들이 아니었다. 뭔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그렇게 보여요. 할머니가 말이, 우리 할머니가 모시는 선, 할머니 말이, 모든 것은 네 탓이 아니었다. 어디까지 얽매이고 살려나. 뭘 그렇게 놓지 못해서 사는가. 그래요. 스님이 되든 자연인이 되든 하고도 남았을 그 억겁의 시간들을 지나와서 지금 공주자손이 36인데 같이 있기는 있으나 그래도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기특하기도 하다마는 기사생이 우리 여공자손이 칠성의 자손입니다. 여기 신출이 있어요. 아버님도 그렇고 다 하기사. 그러니까 엮여갖고 오는 것 같지만 여기에 그 여기는 할머니가 셋이네요. 누운 조상이 왜 할머니가 셋이나 되지? 부친 뭐 때문에 자살했어요? 여기 뭐 집안에 자식들하고 좀안 좋아가지고 별 따로 이래 나와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버님도 포함해서요? 아버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아니 그 제가 이제 제 살 때 그 부근에 이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네. 거기 모시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네. 아버지를 이제 뭐 네. 그래 돌보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좀 뭐 좀 생각이 좀 안 좋으셨는가 네. 그래 어느 날 그런 뭐 그런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살짝 그때 그 당시에 풍 요새 뭐 풍이라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살짝이 왔는데 그 동인도 이제 좀 불편하시고 혼자 따로 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청춘이 빛났던 사람인데 누구예요? 둘도 없이 아버님이 네. 청춘에 네. 한 가닥 하실 정도로 인물도 좋으시고 네. 참 좋으신데요. 네. 그렇게 되기까지 참 이렇게 들어서면 안 되는 거고 아버지가 자꾸 보여야 그래서 자꾸 여쭤봅니다. 근데 그렇게 가진 양반 치고는 좀 인자해 보이셔서 글쎄 뭐 제 기억에는 크게 뭐 인자하셨다고 그런 느낌은 별로 뭐 뭔가 조금 해탈이 되신 모양인지 이렇게 뭐 보통 아버지든 어머니든 죽으면 귀신이죠, 그죠? 근데 귀신을 떠나가지고 보통은 귀신이라 그러면 그렇게 자살을 하고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진짜 비명행사를 하신 분들 같으면 그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산채로 보여야 되는데 죽은 채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제법 편안해 보이신단 말입니다. 인자해 보이신단 말이에요. 때때가 없고 이게 지지무든 게 아니고 그리고 배도 안 고시는 것 같고 어디에서 입으시는지 새 옷도 잘 갈아입으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보여요. 이 집에는 대대로 신의 줄이 있어라 했습니다. 평지풍파를 넘어서고 삼재팔란의 우한 질병을 떠나서 여기에는 신의 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최 씨의 여공자손도 신의 가물을 탄다. 안 타는 게 아니에요. 가물을 타고 아빠 역시도 우리 대주 역시도 여기까지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어찌 보면 아빠 따라갈래?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을 부르고 아시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절대 그게 어떤 진짜 쪽이, 아버지 어떤 쪽인지는 찰나예요. 찰나예요. 순간에 찰나예요. 아빠도 아버님도 찰나예. 그리고 아버지도 찰나예. 그러실 수 있어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해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자꾸 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정신을 놓으시면은 안 되고 자꾸 비관 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공주한테 또 대물림을 해주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공주 자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꿈을 꾸거나 이랬을 때 무당들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무당이 돼야 되는 네가 아버지 잡아먹고 네가 네 할아버지 잡아먹었다. 그걸 무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어떻게 할 겁니까? 무당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에 칼을 물고 있기 때문에 신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떨 때는 정말 벼락같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정핑핑한 거한테 가면 애 인당수에 바치게 생겼어. 그러지 마세요. 굳건하게 힘 넘치게 일 없으셔도 일 있습니다. 왜 없어요? 일도 있고 아직 짱짱하시고 정정하시고 에? 소화 안 되는 건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 쏘내기 밥 먹듯이. 응? 입맛이 없으면은 물려버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저, 그러고. 응. 제 딸내미가 네. 지금 원래 36. 네네.
그리고 회사 직장 생활 했는지 더 10년 정도 됐는데 일이 좀 바빠서 그런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도 없어가 그런지 하여튼 이제 뭐 자기 와이프하고는 빨리 짝을 찾아갔으면 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이 없는 긴지 뭐 어떤 마음인지 뭐 아예 뭐 그런 쪽은 지금은 뭐 이런 뭐 그럴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데 속이에 경영 있는 것처럼 잔소리로 계속 들리는데 예 그러니까 언제 좀 그런 얘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혼사 문이 맥혔다든지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두시면은 알아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37에 우리 저 공주가 예. 이사수가 있는데 성주가 들었거든요. 문서 성주가 들었는데 예. 여성주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문서를 잡던지 집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번 여쭤보시고 어디 뭐 청약이라도 넣어놓은 거 있거든랑 뭐 내년에 예. 예, 한번 그렇게 해놓으시면 그게 효자가 될걸? 금이 될걸? 그거는 제가 고마울 건 아니고요. 그거는 다 아버님이 그래도 이렇게 놓지 않고 사신 거에 대한 조상이 주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용기 가지시고 예. 자꾸 움직이시고 자꾸 그렇게 하세요. 예. 선한 사람은 원래 본데 빨리 잡아갑니다. 좀 못되게 사세요. 집사람한테 못되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며 위에 가며 그렇게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독하게 사시고 아주 독한 사람들은 절대 사자가 안 잡아가요. 보통 선하고 여리고 잘못 안 했는데도 억울하게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랬으니까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겨서 내가 구중구전에서 내 시신을 봤을 때만 그거가 자살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자살 시도의 하나예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 뭐 저도 뭐 이때까지 뭐 이런 쪽에 뭐 이래 뭐 관심이 없고 와이프도 사실은 독실한 거는 아니지만 기독교 쪽에 이래 있다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저 역시도 또 이런 데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다가 네. 작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 있다 보니까 어떤 뭐 개인적인 시간 자체가 좀 이렇게 그렇죠. 길다 보니까 예. 그런지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보니까,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 오게 돼가지고 좋은 인연입니다. 잘 되실 거고 괜찮으실 거고 그리고 건강 앞에 말씀드렸어요. 예. 꼭 돌보시고 약주하고 뭐 이러는 것도 어? 그 밥 잘 챙겨 드시고 하셔야 돼요. 건강검진도 예. 하시고 예.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왜 대주님이라고 하겠어요. 큰 대자의 주인 주자입니다. 집안에 성의 주인이 자꾸 힘들면 안 되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안 돼요.